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시리입니다. 센텀시리가 어디냐면 광안리에서 가깝습니다. 대학 가시면은 꼭 광안리에 와보세요. 꼭 여자친구랑 같이 오시고 남자끼리 오지 마세요.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없어 보여. 그러니까 꼭 여자친구랑 오시고 오늘은 이 주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제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어떻게 푸냐고. 읽으면서?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합니다. 요지를 읽으면서 요지만 파악하면 주제건 제목이건 심지어 주장하는 바건 요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고 이 제목은 토픽이지만 이 토픽이 그 요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은 요지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감별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Natural disasters. 이거 뭡니까 이거? Tornado 같은 거. Twister. Yes. 그거. 영화 나오는데 그거 지금. 재앙이잖아, 재앙. 사람 보고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자연재앙입니다. 자연재앙과 an aging. 이거는 노화가 are two problems. 두 개의 문제들이다. 어떤 문제냐면 that societies have been dealing with. 사회들이, 국가들이 have been dealing with. 다뤄왔던 것이다.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전부 동안. 뭐가? 에이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신경 많이 쓰고 있죠. 노화 문제입니다. 노화. 인구가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애가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게 지금 governments, 정부들은 must respond to both. 둘 다에 반드시 respond to, 반응해야 한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그치? But their dynamics. 여기 dynamics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이거? 어? 역학 아니에요. 역학 아니라고. 여러분들 공대생들 배우는 그 역학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어떤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One more time. 여기 dynamics. 이거는 역학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구성 요소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연재앙이나 노화 문제나 그 구성 요소들이 다르다. Are entire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트위스터 같은 거는 고기압, 저기압. 거기에 달렸겠지, 그치? 지구학 시간에 배웠죠, 그거. 그리고 노화 문제는 집값이랑 달렸겠죠, 집값. 그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집을 못 사는데, 서울에. 그거지, 그치? And this has profound consequences. This. 이 한정사는 뭘 봤습니까? 응? 뭘 봤냐고. 뭘 한참 생각하니? 이거 이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른 구성 요소를 가진다는 거. 이것이 has profound consequences. 아주 심각한 consequences. 결과를 가진다. 어디 있어서? For the nature of the response. 반응, 대응. 대응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Simply by plotting the aging slope. Aging slope. Slope 하면은 경사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잖아. Aging slope.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경사. 그거를 plotting. 이 plo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쁜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다. 줄거리를 만들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표시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 그래프를 단지 그림에 의해서 policy makers,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겠죠. 국회의원들이 go a long way, 아주 먼 길을 간다가 아니고 go a long way, 이거는 succeed 하고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go a long way, succeed 동의해요. Okay? succeed, 성공한다. 어디에 대해서? Towards understand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향해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겠지, 그죠?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나빠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해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 또 땡땡이 컬러니 나면서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People get older at a constant and reliable rate.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어떻게? constant, 일정하고, 일정하고, 그리고 reliable, 신빙성 있는 비율로, rate,
비율로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러잖아. 90년대생이 50살이 되면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걸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There can be disagreements. Disagreements. Agreements. 앞에 부정부사 this가 붙었네요, 그죠? 뭐겠어요? 응? 불일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Over how to solve the aging problem. 이 노화 문제를,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싶냐면 이민을 받고 싶습니다. 갓난아기 4명 이상 있으면은 한국으로 이민 오면 집도 주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라면은 한국 사람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인데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섞이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이러는데. 그게 뭐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this is political complexity. 이것이 정책적 복잡성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젊은 애들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애들을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But the nature of the problem. 그러나 이 problem, 문제의 본질은 is never in dispute. In dispute 하면은 의심되는 이란 뜻입니다. One more time. In dispute. 의심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의심된 적이 없다. 의심이 안 되지, 그치? 애들은 점점 안 보이고, 초등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만 점점 많아지고. 그죠? 의심된 적이 없다.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s. 여기까지 주어분데, 자연재해에서 사망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plotting, 기록하는 것은 thus very little, 적게 한다니까 상관이 별로 없다. 상관이 별로 없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understanding, 이해를 advance,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의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숫자 적어봐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Other than emphasizing the randomness of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의 randomness,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성. 그래서 자연재해의 무작위성을 emphasizing,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herefore, 인과의 표지판이 나왔죠.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preparing a policy responses, 여기에 policy response 대응 정책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죠? Policy response, 이거는 대응 정책이에요.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러므로 much easier in some areas, 어떤 areas 영역에서는 훨씬 쉽다. 뭐보다 더? Than in others, 다른 영역들보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 정책을 만드는 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망자를 줄이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죠, 지금. When inputs are reliable, 신빙성 있는. 그래서 inputs, 입력값들이죠, 입력값.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신빙성이 있고, 노인 인구, 지하철 공사에 가서 물어보면 공짜로 타시는 분 몇 명입니까? 하면은 다 나오겠죠, 그죠? 금방 이런 input, 데이터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very reliable, 신빙성 있고, and easy to predict, 그리고 예상하기가 쉬울 때, 데이터가 믿을만하고 신빙성 있고 예상하기가 쉬울 때, it greatly facilitates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를 아주 많이 facilitates,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완전 빠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And allows for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Anticipatory, 이거 보고 같지 않습니까? 응? Anticipation, 예, 형용사형입니다. 밑에 나오지? Anticipation, 예상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anticipatory, 예상을 표현하는 문제 해결을 허가한다. 그러니까 애가 출생하는 거는 출생신고하는 거 보면 알고,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시청 가서 물어보면 알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금방 나오니까 90년생들이
50세가 되면 그때쯤 돼가지고 병역법을 바꿔가지고 네가 군대 한번 갔다 왔지만 다시 한번 더 가라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When problems are constantly complex and multivariate 이게 multivariate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거 문제가 constantly 이거는 보시면은 because 안에 들어간 애입니다 인과적으로라는 뜻이야 이거 constantly 인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인과적으로 복잡하고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multivariate 이거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문제가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또 독립변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때 determining the appropriate response 적절한 반응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 정책이겠죠 적절한 대응 정책을 determining 결정하는 것은 is a reactionary endeavor reactionary 하면은 형용사로 반동의라는 뜻입니다 반동 혹은 반동의 여러분들은 이 반동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반동이라는 말은 옛날에 6.25 때 인민군들이 쳐내려왔을 때 인민재판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 동네에 유지라든지 부자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들이 국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반동부자라 불렀는데 그게 reactionary예요 그 반동이라는 말인데 전정권에서 적폐라는 말 썼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반동이라는 말 쓰고 싶은데 너무 빨갱이 같으니까 적폐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anyway 그래서 문제들이 아주 인과적으로 복잡하고 독립변수들이 많을 때 그 적절한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반동들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스탑하시고 요지는 뭐예요 빨리 요지 문제에 따라서 해결 전략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손질을 딱 봅니다 손질을 보면서 내가 잡은 요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벗어나면 절대 답이 아니에요 보세요 3번 significance of studying 연구의 중요성인데 뭐의 연구냐면 the comprehensive history of policy making 정책 결정의 포괄적 역사의 연구의 중요성 전혀 엉뚱한 소리죠 그렇죠? 4번 different approaches of governments 정부들의 다른 접근법들 어디에 따른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the nature 성질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들 이거지 그지 문제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 그거였잖아 그죠 우리가 잡은 요지가 그래서 이겁니다 쉽게 써놨네요 그죠 근데 수능 가시면은 정답 손질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게 써놓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어려운 표현을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몰라봤어 그러면 그래서 5번을 보니까 advantages of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예상을 표현하는 문제 해결의 advantages 이점들 근데 여기만 봐도 요지하고 상관이 없죠 그치 언제 in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들을 다룰 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찍은 애들 있었겠네 그죠 1번 risks of hasty decision making hasty 하면 급한입니다 급한 의사결정의 위험들 언제 during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들 동안 이것도 엉뚱한 소리죠 그죠 2번 reasons for governmental concern 정부의 염려에 관한 reasons 이유들 about aging populations 노화 인구들에 대한 이것도 요지랑 상관이 없죠 그죠 지문에 나왔던 이런 거라든지 넣어가지고 낚으려고 하신 거지 그죠 선지가 쉽죠 이제 선지는 쉬운데 선지는 놔두시고 지문에 나오는 어휘 어법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